자, 우리 품새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직히 오늘 이 부분, 이 안에는 전부 다 아마 품새 전문가들만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2005년도서부터 국회의원 사범 지도자 교육을 주로 맡아서 교육을 했고 해외 교육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또한 품새가 지금 경기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경기화가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만큼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기원에서 뭘 했냐면 교본은 수정, 증보, 보완을 했습니다. 시작과 끝점을 분명히 해서 경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태권대회 세계연맹에서 모든 이 규정을 갖고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을 했던 것만큼도 사실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성철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동작들이 딱딱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위에서 강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강한 타격을 배가시키는 동작들이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주먹으로 질렀지 몸으로 지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잠깐 테이프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정말 우리가 보면서도 느낀 게 많은 변화가 왔다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넘어뜨리면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던 부분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품새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선 무도성, 건강성, 예술성이다. 우선 새 품새 개발 목적은 기존 품새와 차별화되고 또 효과적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겁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비만 부분은 수련 대상자들 욕구 및 기대에 대한 사전조사로 체지방 감소 기능과 근육량 증가, 심폐기능 개선에 대한 사전조사는 주관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태권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늘어날 것 같은가 또는 안 같은 것 같은가 근육량이 늘어날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상자의 의견에 따라서 태권도 품새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운동 생리학적 부분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확한 실험 자료로 그것이 근육량의 증가라든가 또는 체지방 감소,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통계를 만들어서 새 품새가 개발하는 데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청소년 부분에서처럼 청소년을 위한 품새가 개발하는 데 난이도가 높고 강도가 높은 동작이 많아야 한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 그것은 새 품새를 개발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또 비만의 부분에 불필요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비만의 부분은 단락별로 하고 독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은 기존 품새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 영양사에 의한 영양 처방은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품새 몸의 근육을 대부분 골고루 사용함으로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품새를 좀 더 원론적인 것을 감안하면 보완책 해소합니다. 무도적인 공방의 원리와 예술적인 면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품새를 만드는 것인지 또는 체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태권 체조나 태권 에어리빅 같은 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품새는 지금 제시된 건 초급 단계로 하고 중국과 고급은 차츰 다양한 고난도 동작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구르기나 낙법의 간단한 회전 동작은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인을 위한 새 품새는 무도적인 면과 건강적인 면, 예술적인 면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듯합니다. 서서히 하는 동작, 즉 등척성도 적절하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중국 고급도 기대됩니다. 음악을 소개하니까 아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성을 위한 새 품새 개발 연구원들, 비만을 위한 개발자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고 하지만 여성 품새를 위한 사전조사는 비만자들 사전조사와 달리 새 품새 개발에 반영하는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 태권도가 호신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태권도 수련의 빈도, 강도, 기간에 따라서 그 능력은 다 다를 텐데 태권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설문조사, 문항은 있으나 여성 부분에서 그나마 색품새를 만드는 방향을 사전조사에서 얻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빠른 동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80%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기에 색품새의 그러한 동작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에 대한 색품새는 초급자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작의 수가 좀 적고 난이도가 약간 낮은 것을 초급으로 하고 이것은 중급이나 고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성인 품새 같은 경우는 품수가 사실은 한 104동작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난이도 있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그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까지 잘 지적해 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영상 교수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각 대상별로 동작의 난이도, 난이도에는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고요. 또 그 기술적인 것은 뭐 인지를 포함한 그런 난이도가 있고 생리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에서 운동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의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안정시보다 통계적으로 유리한 그 시점이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운동 시간만큼 그 세포에 데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강도를 그럼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최대 심박수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대 심박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 심박수의 상대값을 봤을 때에 한 75%가 최대 상속치량이 한 60% 선이 되는데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선부터 옵니까? 안정시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의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저희 그 여성하고 비만인의 경우에는 여성은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품새가 12월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오늘 보여준 품새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 뭐 트레이닝할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대상자가 전혀 뭐 과학적으로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 기계만 갖다 대더라도 안정기 심박수가 70에서 80, 90으로 올라갑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인원수 적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시했던 특히 그 여성하고 비만인이 제시했던 운동생리학적 강도는 대상자도 적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올바른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시 대사 수준이 품새를 단락별로 했을 때 약 600 정도가 연속을 했을 때 600 정도가 됐고 단락별로 했을 때는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운동생리학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보고서가 완결되기 전까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서 측정을 할 텐데 그때 되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강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초급을 최대 심장 박동수를 기준했을 때 60에서 70%를 초급으로 보고 5%씩 올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은 약 80%가 되는데 이것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서 막 증가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딱 나타나기 좋은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생리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해당이 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고 비만이나 여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그 기술을 인지적으로 인지할 때 얼만큼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물론 잘못도 찾아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 지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부수적으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 품질하는 게 뭐 한 달 수련하고 말 것도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그 여성 비만인의 경우에는 초급, 중급, 고급의 생리적인 난이도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자문 감사합니다. 많이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품새에 대한 난이도 부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성인 품새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성인의 기준은 20세에서 59세 정도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그 체력의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동작으로 구성해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품새를 개발해라 하는 내용은 이걸 진행하면서 나온 얘기지 처음에 이건 처음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100m를 우리가 이제 달린다고 봤을 때 전속력으로 100m를 달리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걸으면 몸이 뭐 풀리지도 않을 정도로 에너지 소모량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100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태권도를 하셨을 겁니다. 태극 1장을 예를 들어서 수행했을 때 최고의 힘을 최고의 속도로 태극 1장을 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모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극 1장을 편하게 힘을 빼고 가볍게 했을 때는 전혀 운동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태극 1장을 청소년이 했을 때와 70세 노인이 했을 때와 그 효과의 차이는 그 지도하는 방법과 운동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20세와 59세까지의 연령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 뒤돌아 후려차기가 나옵니다. 뒤돌아 후려차기를 저희 50대 정말 운동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분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뒤돌아 후려차기, 뒤후려차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볍게 다리를 들고 몸을 회전하는 선에서 끝입니다. 이게 1단계 초보 단계입니다. 하지만 운동량이 정말 우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여도 어느 정도의 태권도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가 좀 틀림없이 뒤후려차기 내 할 정도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실전에서 저번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힘과 속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m와 똑같이 저희들이 만든 건 100m짜리 트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운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똑같은 100m지만 9초대, 8초대 끝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품새를 보시면 엄청난 난이도를 보실 수도 있지만 아주 운동량이 좋은 사람들도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는 끝이 없을 정도로 운동 수행 속도가 아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1분 53초였지만 1분 53초를 1분 30초, 1분 20초로 줄일 수도 있고, 동작에 어떤 힘을 더 임팩트 시에 더 많은 힘을 가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릴 수도 있고, 혹은 가벼운 음악을 들으면서 가볍게 몸 푸는 동작으로 천천히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부분은 품새 수행에 있어서 어떤 당연히 이 동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좀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기존 품새 수련의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성인들을 만약에 품새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품새 성인들 안 왔습니까? 이제 바꿔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난이도 부분은 한 압착이지만 부드럽게 천천히 무릎을 올리면서 가볍게 무릎을 펴주는 동작도 압착이고, 정말 빠른 속도로 손판 한 몇 장 정도를 격파할 수 있는 것도 압착입니다. 똑같은 압착입니다. 저희들은 압착기를 맞는 거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강도 조절은 운동 수행자가 아니면 지도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단 세 분 토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품새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없어서 일단 먼저 세 분의 토론자들의 제시된 그 제안서를 다시 오늘 들고 가서 어떻게 하면 저희 품새에 반영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품새를 너무 강조하시고 계속 지금 저희가 품새 개발이 목표이고 품새인데요. 태권도를 강조하십시오.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태풍세 수련은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운동의 효과를 지금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미 그건 아닙니다. 태권도를 시키면서 품세를 몇 회 더 시키느냐? 그건 운동 효과가 어떻게 드나요? 더 많이 시키면 더 많이 나겠죠. 분명히 품세는 태권도 기본 동작에서부터 태권도 구성 요소의 하나라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태권도 품세가 가능하면 태권도 수련 시간에 좀 즐거웠으면 좀 더 기능적으로 성장기 어린애에 더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고령자에게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어쨌든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제가 국기원에서 지시가 됐을 때에 다섯 개 대상자별로 품세명이 정해졌습니다. 여성 품세, 비만인 품세.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다섯 개 대상자들의 건강 유지 증진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뭐랄까 일부분 사람들만 태권도하고 품세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품세의 태권도의 저변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국회의원 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의 그 연구 과제를 보면서 실존에 대비한 기술을 가미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실존을 대비한 기술은 이것은 건강 유지 증진하고 틀린 것이다. 물론 건강 유지 증진해서 실존으로 가겠습니다만 엄연히 뭡니까? 지금 그 다양한 품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별 유전자 품체가 있고 유급자 품체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세 분의 그 토론하신 분들의 그 주장이 조금 갈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상태에서 공격 기술, 발 기술, 손 기술을 배분을 잘 하는 것을 좋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아니다. 파격적으로 그 기존 그 태권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하게 파닉한 그런 그 동작을 좀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중급이든지 고급이든지 품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